꾸득한 식감과 달콤 짭조름한 무말랭이 무침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말랭이는 말렸기 때문에 딱딱한 상태이거든요. 흐르는 물에 헹궈서 바락바락 주물러 씻은 후 살짝 데쳐서 찬물에 담궈줄 거랍니다. 동의보감의 무는 오장의 나쁜 기운을 모두 씻어낸다고 되어 있는데 장 해독에 좋은 무말랭이 무침이랍니다. 팔팔 끓는 물에 깨끗이 씻어놓은 무말랭이를 넣었다 꺼내는 정도로만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물컹해진답니다. 이렇게 데치고 불려야 꼬들꼬들한 식감이 살아나기도 하고 무말랭이 특유의 냄새도 없어진답니다. 데친 무말랭이를 찬물에 넣어 열기를 빨리 식혀줍니다. 무말랭이를 조물조물 주물러서 헹구어줍니다. 살짝 데치기는 했지만 아직도 단단하거든요. 씻어놓은 무말랭이를 찬물에 20분 정도 불려줍니다. 무말랭이를 불리는 동안 양념 준비해 볼게요. 쪽파 한 줌을 무말랭이 길이로 썰어줍니다. 한 3-4cm 정도 되겠죠? 청양고추와 홍고추도 썰어줍니다. 쪽파가 약간 모자란 듯 싶어서 대파를 조금 더 썰어주었답니다. 무말랭이를 20분 정도 담가준 후에 이렇게 만져보면 뚝 하는 느낌의 단단함이 있답니다. 살짝 덜 불려진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씻어주어야 하거든요. 씻으면서 부드러워지거든요. 무말랭이를 바락바락 주물러서 서너 번 헹구어줍니다. 씻어놓은 무말랭이를 면보나 배보자기에 넣어 꽉 짜줍니다. 무말랭이에 집에 있는 사과즙이나 배즙이 있으면 먼저 넣어서 주물러 줍니다. 저는 사과즙이 있어서 사과즙 반 개를 넣어서 먼저 조물조물 주물러 주었답니다. 고춧가루 반 컵인데요. 먼저 고춧가루를 체에 내려 고운 고춧가루로 주물러서 무말랭이에 고춧물을 들여줍니다. 조청이나 올리고당 두 큰술 넣어 다시 한번 묻혀주고요. 멸치액젓 세 큰술과 간장 세 큰술을 넣어 간이 배도록 묻혀줍니다. 매실청도 두 큰술 넣어주고 간이 되었는지 맛을 봅니다.
조물조물 묻혀준 후 간을 본 후에 싱거우면 간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액젓 반 큰술과 간장 반 큰술을 더 넣어주었답니다. 체에 거르고 남겨두었던 고춧가루를 가족의 취향에 따라 더 넣어 묻혀주고 매운 걸 좋아하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 색감이 잘 된 것 같네요. 마늘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 썰어 놓았던 청홍고추와 파도 넣어줍니다. 통깨도 넣어줍니다. 꼬들꼬들한 무말랭이 무침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두시고요. 먹을 만큼씩 덜어서 참기름을 섞어 드시면 된답니다. 오독오독하면서 달콤하고도 맛있는 무말랭이 무침이 완성이 되었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